원빈, 표정이 왜 그래? 하, 어제 소개팅 했던 여자한테서 연락이 없어. 아, 왜? 야, 왜 그런지 이유 알려줄까? 뭔데? 어? 알아, 진짜 알아, 말해줘? 그 여자 알아, 니? 미친, 웃기고 있네. 야, 어? 거울 봐, 거울. 외모 지성기 진짜 장동건 같이 멋지게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 다시 태어날래. 저 같은 경우도 일단 키 작은 남자가 싫어요. 요즘 키 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키는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안녕하세요. 하이. 여러분들의 방송, 여러분들의 효자손, 효자손 빈브라더스의 세상은 여지경이 돌았습니다. 세상은 여지경. 여지경 속이다. 예, 저희 소개부터. 네, 저희 소개부터 그만하시고. 아, 예. 저 너무 흥분했네요. 예, 예, 예. 너무 흥분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로망인 훈남 DJ 빈브라더스 원빈. 원빈입니다. 아, 저희 브릿지 오늘. 예. 그 브릿지 어땠어요? 아, 브릿지요? 예. 오늘은 좀 독특하던데? 그렇죠. 신선했죠. 네, 신선한 파격적이었죠.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잊혀졌던 그 예, 아, 이 그 이 예, 모양. 예, 예.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쵸. 이슈가 많이 됐죠. 그 요즘에, 루저녀라고. 루저녀. 예, 루저녀라고. 예. 아, 시원하게 말해. 루저녀. 예, 루저녀. 저 정말 이분 싫어합니다. 저 울었어요. 그냥 소주 먹고 잤어요. 예. 저도 양주까지 먹어요. 아, 그래요? 어, 지금 작가님이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한번 볼까요? 예. 어, 그 딸기 공주님이 예, 니네가 무슨 원빈 현빈이냐 지금 뭐 예?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지금 게시판에 막 폭탄 테러글을 이제 도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름만 현빈 원빈이지 뭐 얼굴은 뭐 그쵸 뭐 송해 거의, 송해 예, 한무 송해 한무 갑시다 송해 예 송해 한무죠. 근데 예. 이런 거 들으면 또 송해 한무 씨가 또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예. 뭐 어쨌든. 일단 오늘의 방송 주제는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한국에 아, 대해서 예, 요즘... 저희가 시원하게 한번 긁어볼 시원하게? 생각. 예,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팍팍 예, 긁어줄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오늘의 주제와 맞게 예, 청취자 사연 테마를 잡아봤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이 여자 진짜 정말, 정말? 레알 꼴불견이었답니다. 주변에 정말로 된장녀 마인드 기질로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주시는 초절정 진상 여자분이 있다면 즉각 고발해 주세요. 예, 즉각. 아주 그냥 막 그 온몸에 된장 냄새 나고 막 그 막 된장 바르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옷 대신에 된장 입고 다니는 애들. 예, 아 진짜 문제죠 문제. 그러면 진짜. 이제 사연 오기까지 그 사람들 이제 뇌 좀 굴려야 되니까 저희가 짱구 좀 굴려야지. 좀 릴렉스 하라고. 예, 그죠? 음악 하나 그냥 세리죠. 예, 뭐 좋아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서인영 씨. 서인영 씨야. 그 데렐라 있잖아요. 데렐라. 예, 데렐라. 그 12시 되면 예. 완전 확 변하는 애. 좋습니다. 그, 예.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 한번 듣고 오시죠. 고고씽.
예, 일단 저, 노래가 이거 언제 나온 거지? 한 2년? 2년 됐죠? 예, 2년 좀 됐죠. 근데 예, 아직도 예. 세련됐어. 그쵸, 이게 사실 예. 요즘 음악의 트렌드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은 서인영 씨는 지금 21세기의 이브야, 이브. 이브. 예, 저는 신봉합니다. 예. 자 이제 예, 전 사랑합니다. 예, 저 예, 너무 예. 너무 사족이 길었고요. 자 이제 지금 사연이 많이 도착했네요. 예,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지금 예, 저 아 저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처음 거 해도 돼요? 예, 예, 예 처음 거 예. 사연이 짧은 치마. 예, 아, 예 짧은 치마?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 아, 예, 어쨌든 예. 예.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김말자. 김말자? 김말자라고 김말자? 합니다. 예, 김말 말 달리자. 어? 예. 이런 말이 뭐 참 쌍판년스럽네 이름이. 아, 소개해 볼게요. 예. 예.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김말자라고 하는데요. 지하철 타서 앉았을 때 길거리 걸어갈 때 내 앞에 걸어가는 여자분들 어, 뭐 그렇게 치마가 길이가 짧은지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삐마해 죽겠어요. 망했지. 치마 좀 긴 거 입고 다니세요. 아. 이은유. 막 이렇게 해줬는데 어...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저는 아 진짜 솔직히 여자분들 참 문제가 많아요 진짜 요즘 왜 그렇게 치마 길이가 짧은지 같은 여자가 봐서 진짜 민망해 죽겠죠 하지만 남자가 봤을 때 저는 그 있잖아요 그 저는 그 짧은 그 치마 7cm 8cm 그 딱 정확히 8.5 라인 거기다가 그 하이힐 7cm 이상 신었을 때 그 잔 죽잖아요 저는 정말 아, 좋아합니다 네 저희 이만 정정하고요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저 지금 저 너무 빠졌어요. 저 흥분했어요. 예, 예. 이분은 어 핸드폰 문자 사연 하나 왔네요. 예. 어우 이 MMS 문자인데 이거 요금도 많이 나오는 거? 100원. 예, 100원짜리 아니에요, 아, 이거? 아, 100원. 예. 아, 예. 아무튼 예, 끝자리 5712 님. 이제 연말이라고 소개팅 좀 해 달라고 나를 닥달을 하길래 그만 먹고 소개팅 해 주려고 하니까 키는 몇이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 연예인 누구 닮았냐? 문제야. 대학은 어디를 다니냐? 인사홀이냐 지방대냐 차는 있냐 통장은 촉촉하냐 심지어 집안 내려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거울은 안 보고 맞죠? 예. 그쵸 꼴불견 이제 지대로였습니다라고 사연이 왔어요 이런 예. 사람은 집에 거울이 없어 아 거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거울이란 단어를 그 내 예. 속에 입력을 안 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예? 얼마나 잘생겼길래 진짜 얼마나 예쁘길래 난감하죠 그쵸 해달라고 진짜. 했는데 예. 해주려고 하니까 다 따지고 그쵸 아 뭐 어떻게 내 친구 중에 다 뭐 주변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그럼 못 해줄 수 없죠 그쵸 아 이런 분은 그래요 이런 건 그냥 평생 혼자 벽에 응칠 하면서 살아야죠. 아, 그쵸. 네, 이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분 좀 조건이 너무 많잖아. 네. 어쨌든 뭐, 씁쓸하네요. 그쵸. 아, 요즘 근데 워낙 여자분들이 눈이 높아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네, 저같이 이제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이제 진짜, 아, 이런 사연만 보면은. 이 사연 보니까 좀 이따가. 좀 이따 예, 방송 끝나고. 3일 새 팩트학해지는. 야, 그치, 그치. 딱이 안 나요. 어쨌든, 바로 다음 사연 갑시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트위터 한번 가주셔야죠. 아, 트위터 요지경, 예, 요지경. 예. 저희 트위터 이제. 만든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앱 요지경으로 이제 저희들 팍팍 팔로우 해주셔야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이제 광고 한번 이제 이렇게 하나요? 예. 아무튼 사연 가겠습니다. 예. 트위터 사연입니다. 예.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커피 한잔 사주려고 뭐뭐뭐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요. 친구가 야, 난 별다방 커피 아니면 안 마셔. 예. 이렇게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제대로 빡쳤어요 저. 뭐 내가 뭐 자판기 커피 사준 것도 아니고 진짜 무슨. 뭐 커피에 귀천이 있습니까? 커피에 네? 귀천이 사실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뭐 그렇게 좀 이해는 하는 게 예. 아무래도 요즘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뭐 이런 거 좀 가지고 다니면 조금 약간 간지나 보이긴 하잖아요. 에이, 그래봤자 어차피 쓰레기통에 갈 거. 뭐 그쵸? 저는 자팡이 커피가 가장 그 본질적인 예 뿌리 근본이 커피 밀크. 프림! 설탕! 아 이거면 되잖아! 뭐 그렇게 복잡해! 무슨 혈압을 받지 않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게 예. 뭔가 중요하냐고요 예 진정하시고 혈압이 뭐 얼마건 에이 그 사람은 프리마를 몰라 요즘 세대는 아 프리마? 그, 동서 프리마 알아? 그, 한석규 나온겨 그죠 모르잖아요 여러분 한석규입니다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테마에 맞는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세상은 요지경 인터넷 게시판 아니면 핸드폰 문자로는 샵 1 8 8 2
예. 6 같은데? 1882? 아, 예. 빨리 보내.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아니에요? 예. 어쨌든 1882 문자 한 건당 50원이고.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싸지? 인플레이션 100원. 아, 그래요? 어쨌든 예, 우리 또 요즘 세대에 맞게 트위터도 맞죠? 예. 아, 그렇죠. 많이 많이 팔로우 해 주세요. 우리 트위터 계정은 골뱅이 요지경입니다. 설마 요지경 알파벳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슬픔이 가득해 나만 두고 떠나버리면 난 어떡해. 시간이 지나가도 네 얼굴이 자꾸 떠올라. 머리가 빙글빙글 돈데 언제가 마지막 키스. 널 잡지 못한 내 미스. 모든 게 꿈이길 please. 난 그냥 바보 바보가 된 것 같아. 소리쳐 소리쳐 불러 붙잡고 붙잡고 싶어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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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돌아와 줘 please my hand.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 자꾸만 네 생각에 미쳐 미쳐 bad girl. 원하지 말라고 내게 소리쳐 또 돌아보지도 않는 bad girl. 지옥에 니네 같던 남이 작아도 시켜도 사겠니 내 귀에서 왔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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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코너 왔어! 자, 이번 코너는! 신고산이 우르르! 입니다! 아, 근데, 원디씨. 예. 현이 뭐예요? 아, 몰라요? 진짜? 모르는데. 아, 진짜, 현빈씨. 무식이 극을 달다 못해 잔지줄에 처박히셨네요. 예? 제가 좀 못 배웠습니다. 네,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아, 몰라도 됩니까? 예, 신고산 타령은 그냥, 그 시절 사람들의 걱정 야는 담아서 노래한 함경도 민요의 한 구절을 말한 거고요. 이 코너는 딱 잘라 말해서 그냥 원래 있었던 그 노래 아, 노래를 뭐, 오리지널 사운드 그죠? 노래를 이제 저희 오늘 주제 뭐예요? 외버즈 상주이잖아요. 예 아, 그런 바꿔 그죠? 뭐 약간 좀 그런 꼴불견 같은 식의 그런 여자분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뭐 그런 걸로 개사해서 오묘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개사하는 그런 코너죠. 예. 이 벌써 피디어 작가분들이 알아서 일주일 전부터 개사곡이랑 이제 MR을 다 맞춰서 준비해냈대요. 아 네. 나는 일주일 동안 그 피디어 작가분들이 뭐 하고 있길래 이상한 짓 하고 있는지. 아 출천 분. 아 참 좋아. 야동 부른 줄 알았어요. 준비성이 네. 참 좋아요. 진짜. 네. 아 그건 원빈 씨가 하는 거고요. 야동. 네. 저 500기가입니다. 예.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자기가 한 개사가 자신 있어서 전화 주신 분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원빈 씨. 네. 고고고. 예. 네.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죠. 어 연결됐네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어디 사는 누구인가요? 아 예 예 저 사당동에 사는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아 사당동 승은 씨? 네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 뭐 오늘 어떤 곡 개사하셨나요? 아 저 오늘 그 노래할 게 제가 사실 2AM에 그 좀 닮은 사람이 있어요. 아 뭐, 멤버 네 명이니까 누구 닮으셨죠? 창민이요. 아, 그 빠드락니? 예, 예, 저 학원이 좀 많이 닮았는데. 아, 예, 예. 어쨌든 아, 제가 괜찮아요. 오늘 개사할 곡은 2AM의 이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 이 노래? 그 제목도 똑같이 이 노래인가요? 아니면 제목이 좀 다른가요? 아, 원래 이 노래였는데, 예, 예, 좀 그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 주먹이라고. 아, 했습니다. 이 주먹? 원래. 아... 원래 싸대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그, 죄송... 아 저는 예.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아 예 기대가 되는데 예. 자 이제 네,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AM의 이주먹 예쁜 목걸이를 사달라고 하고 멋진 차로 픽업해달라고 하고
명품 옷만 입겠다고 하지만 오션 비싼 곳만 가고 싶다고 하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먼지밖에 없는데 곧단 부탁을 할 수가 있어 네 생활은 너무나 된장 냄새 나는데 부탁인데 제발 꺼져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주먹밖에 없다 거울 좀 보고 그딴 부탁을 해라 아, 이게 널 떠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꺼져주길 바래 본다 아유, 박수 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왜 무슨 스튜디오에 지금 뭐 방청객들이 오신 거예요? 네. 저분 저 플래카드 들고 있어 저분. 이승윤 씨 뭐 팬인가? 아, 근데 그 이승윤 씨라고 그랬나? 그 네. 말투가 완전 아, 너무 잘하시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좀 오타쿠 같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노래는 노래는 무슨 감성이 젖어 있어 소나기야? 그러니까 아, 무슨 2 AM이야? 예. 아, 이승윤 씨 잘하셨어요. 어이, 감사합니다. 아, 예. 좀 떨렸는데. 아, 저희 너무 잘 들어봤고요. 저 이거 노래 뭐 바로 심사표 가죠? 예. 저희 특별히 오늘 우리 프로그램 유 작가님 한번 모셔서 심사표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쁘단 유 작가? 아, 예, 지금 유 작가님 이제 왜? 외모 지상주의의 그 그치? 살아있는 전설 산실 끝판왕 예. 끝판왕 예. 예 모셔보겠습니다 유 작가님 아우 안녕하세요 좀, 예 심사평 좀 부탁드릴게요 이쁘다고 무슨 아우 별소리를 아유 예 별소리예요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유 작가입니다 예 안녕 아, 안녕하세요 심사평 부탁드려요 예 어 승은 씨 너무 노래 너무 좋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와는 달리 되게 노래에 되게 집중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중간에 그 뭐라 그러지 그 발브레이션! 아, 그만 좀 소리 질러요. 예, 그 발브레이션 그 부분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요. 예. 그 평소에 그렇게 이게 목소리를 이렇게 노래로 여심을 사신다면은 아 앞으로, 제가 얼굴이 못 생겨서 여심은 못 사요. 예, 앞으로 그렇게 나가 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유 작가님 근데, 그 예. 그럼 이제 심사평은 요 정도로 하고 예, 그 점수? 제 점수는요. 뭐 수령 씨를 닮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제 점수는요 89점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약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이거 잘했는데. 아, 그래도 89점이 어디예요? 89점인데 내가 보기에는 유 작가님 메모지상주야. 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창민에서 점수가 나왔어 이분은. 메모지상주 문제야. 진짜 문제야. 어쨌든 문제. 그러면 이제 이승현 씨 그 다음 창가번. 참가자분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네. 좀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예, 네, 기다려주세요. 저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오, 예, 안녕하세요. 저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저는 충남 당진군에 사는 당진군 예, 임재희라고 합니다. 임재희 씨,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어떤 노래를 개사해봤나요? 아 제가 충남 당진에 빅뱅 태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 아 태양이요? 네 예, 제가 지금 예, 충남의 소울, 예 충남의 R&B, 예 제가 아주 그냥 잡고 있는 유명인이거든요. 저 유명해요. 예. 아, 뭐, 그,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예, 뭐, 노래로 확인. 예, 그렇다고 예, 지금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죠. 예. 그러면 어떤 노래로? 예. 제가 뭐, 오늘 준비한 곡은 태양의 I need girl인데, 제목을 바꿔서 태양의 I hate girl. I hate girl. 예, 사연 있는 노래. 난 여자 싫어. 예, 아, 예. 저 지금 쌓인 게 많아요. 빨리 시작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오, 예. 박수! 오빠 돈도 없어? 짜증나
개념 없는 말투 쇼딩 애들 같이 낯짝나게 하는 yeah. 심심할 때 가끔 노는 남자 같이 나를 생각하는 화장할 때만 남자 놈들 전화기 내밀지 마 태연스럽게 내 사진을 숨겨버리는 그런 거구 I hate you 뭘 해도 믿고 얼굴은 성형 girl I hate you Baby I hate you Call you the name 생얼보다 신부화장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김치볶음밥도 나보다 못 만들어 잘 먹기만 하는 여자 oh, 나이도 많은데 소물근성인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싫더라 조건 상관없다 하면서도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걸 남들 앞에서 착한 척 절구 둘만 있을 땐 오빠 카드값은 갚아주라 Damn girl I hate girl 뭘 해도 미운 몸매도 성형 girl I hate girl 나 이런 여자가 싫더라 외모는 나 이슈퍼 또마다는 귀여운 땡거 취미는 다르고 취향도 달라 드라마 스쿨남 얘기에 맞게 기울이는 너 Yeah I love girls Girl I don't know 그 자리 가서는 정신없게 놀아요 내 앞에서 왜 난 몰라요 아침마다 내가 요리하는 것은 해장국 짜증나서 돌아버리겠어 밤에는 내 어깨에 기대 알고 내 곳에 풍기며 쇼를 하고 있어 내 가슴을 뛰게 해줘 나도 착한 여자 좀 만나고 싶어 You don't, 너 돕니, 돕니 내 맘 사랑해주는 여자 레알 소울 도와. 야, 아.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저 근데 그 임재희 씨라고 하셨죠? 임재희 씨? 네. 예, 그 임재희 씨 근데 왜 이렇게 그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원래 그런 건가요? 사실은요. 충농증이에요. 아, 충농증이요? 예. 아, 목소리만 들으면 그 태형보다 훨씬 못생겼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아까 노래 처음 부분에 오빠 나 이거 사줘. 아, 짱나.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예. 그분은 어떤 분이죠? 아, 제 여동생이에요. 아, 여동생이요? 예.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 요번에 노래 심사는, 원빈씨, 요번에 노래 심사는 누구였죠? 아, 이번에 노래 심사는 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예. 아, 요번에. 저희 유명하신. 거의 PD계의 거의 그, 조빈. 아, 거의 PD계의, 완전 웃기신. 예. 예. PD계의 거목. 거목. 요번에는 예. 임PD님께서 예. 심사평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임PD님. 임PD님? 예, 안녕하세요. 임PD입니다. 아, 예. 오셨군요. 예, 저 노래 잘 들었고요. 저 그 임재희님, 예, 네. I Hate Girl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인트로부터 네. 아주 신선한 피처링이 인상 깊었고요. 예. 그 후렴 그 사비 부분의 하이톤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기성 가수의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86점. 근데 생각보다 그리고 심사평에 비해서 임피디님이 오늘 좀 이상한데요? 점수가 좀 짠데? 임피디님 혹시 그 뭐가? 임피디님 오늘 내가 뭐? 임피디님 얼굴 빨간데? 농도가 뭐라고? 농도가 아니, 거의 지금 얼굴이 충북 사과야 충북 사과. 그러니까 이미 충남 당진가 지금 나 충청도 그 써니템 포도 됐어요 지금 아, 얼굴이. 진짜 그러게. 어쨌든 그 임피디님하고 그 비슷한 그분 있잖아. 제 알코올 농도는요? 예예 그만하시고요. 예, 예 그만 예. 되셨고요. 지금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요즘 비슷한 지금 분. 누구를 따라한 건지. 예. 어쨌든 그분도 우리 프로그램에 좀 이제. 아 그러죠 나오셔야죠. 이제 좀 그분 좀 막 나가시긴 하는데 아무튼. 예, 선글라스 한번 벗어 주셔야 되는데. 예.
아, 좀 아무튼 저희 배틀이만큼 이제 우승자를 뽑아야죠. 예, 그죠? 뽑아야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점수가 다가 아니죠. 이게 시청자 의견도 있나요? 그죠. 지금 예, 문자 지금 저희 청취자들 지금 어머, 문자 저 게시판 봐. 그죠. 지금 게시글이 세 개밖에 없어. 아이, 아니에요. 더 오겠지? 예, 더 와요. 지금. 예, 예. 더 아무튼 오고요. 우승자를 뽑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승자는요. 2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없죠. 그럼 저희가 알아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상품, 했습니다. 상품 뭐 보내드릴까요? 뭐 저희 집 양말? 양말? 뭐 그런 거? 막 그 정도? 예. 어쨌든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예. 이제 다음 코너가 또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코너... 쉬어가야죠. 저희 라디오. 예. 저희 메인 DC. 메인 DC. 예? 레스러다 좀 스테이크죠. 그렇죠? 난 스테이크 싫었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요? 아, 저는 완전, 예. 완전 사랑하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 들을 노래는 싸이의 오늘 밤새. 예. 오늘 밤새 이제 달려보자고요. 오늘 예. 밤새 이제 딱 오늘 밤새 들으면서 오늘 밤새 이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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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계로 한번 같이 놀아봅시다. 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싸이의 오늘 밤새 듣고 오시죠.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래 철들자. 내일부터 돌아왔습니다. 야, 맞다 맞다 또 왔어. 예. 자, 오늘의 풍자극장 원작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현빈씨? 네, 오늘의 풍자극장 이야기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죠. 예, 그렇죠. 백설공주 재밌게 봤었나요, 원작? 아, 저는 난 그 이마가 너무 그 까져 있어가지고 백설공주가 황병인 줄 알았어. 아, 아니, 아니죠. 그 일러스트가 이상했나 보지. 어쨌든 아니요. 예. 예,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를 저희 둘이서 풀어갈 수는 없겠죠. 그죠. 이제 뭐... 뭐 저희가 솔직히 능력이 좀 뛰어나서 맛만 먹으면 할 수는 있지만. 예. 잘하잖아요. 아, 다양한 재미를 위해서 이제 예. 다른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발걸음까지 다 해주시고. 그쵸, 은비씨? 어, 그렇죠. 지금 예. 시간이 거의 막 12시가 넘었는데. 예. 아,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사는 유진아라고 해요. 아, 수지. 미스의 수지? 아, 난, 여러분들 되게 민주화하는데. 중요합니까 지금? 아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중요해요. 어쨌든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아, 저 24살 꽃담. 아, 24살? 아, 꽃담나요 그게? 그리 꽃담진 않아요. 아, 예. 아, 아이고 이렇게 삶이 꽃담네요. 예. 어쨌든 24살 수지사는 유진아 씨.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반갑습니다. 저기 또 다른 여자분도 오셨어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21살. 21살. 어, 21살? 21살? 네. 우쭈쭈. 우쭈쭈. 잼잼. 저 원빈 씨 변태 같아요. 네. 자리해 주시고요. 21살 박소윤 씨. 네. 아, 예. 목소리도 이쁘고. 예, 나이도 어리시고. 나이도 어리시고 얼굴은 안 예쁘고. 예. 예. 그렇죠. 예. 통과하고요. 통과하고. 네. 그 마지막 세 번째 남자분이신데요. 예. 어, 이 사람 누구신가요? 예. 소개 좀 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두빈의 세상은 요지경이 가장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미세의 수치를 뻥까치는 사람이 있어서 짜증이 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의 I'm your energy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씨. 아, 박지성씨. 이분은 진짜 하드코어인데요? 진짜. 아니, 어떻게 면전에 하지 마세요. 면전에 대고 갑자기. 그러니까, 아, 지금 어떻게 가요? 저 지금 몇 시인데? 아, 지금 집에 어떻게 가죠? 전 수지 산다고요, 수지. 아, 수지 저희가... 뻥까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 스튜디오 밑에 자전거 세 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대는 바람에 빵꾸가 나 있어요. 예, 그거는 복불복? 예, 복불복이죠. 그거는 수리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갖다 주시고요. 예. 나머지 두 분은 잘 가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역할을 배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역할을 저희가 어떻게 배분을 해드릴까요? 즉석 배분인가요? 저희 뭐? 즉석 배분. 그죠, 뭐 즉석. 저는 백설 공주. 아, 욕심부리네요. 저는 백설공주입니다. 예. 자꾸 하고 싶은 의견 하긴. 아, 정말 이렇게 역할 배분해서 예. 정말 짜증나게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병헌 난장이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임 여 에너지. 아, 닥쳐 계세요, 좀. 아, 저희는 지금. 원빈 씨 게스트들 왜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좀 게스트 이상한데? 나오시면 전 나레이션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나레이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잠시만, 너무 지금... 한다, 진짜. 아, 근데 나레이션 롤러코스터 부분 어때요? 아, 저도 가능해요. 아, 가능? 네. 아, 가능하세요, 진짜? You promise?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믿어보세요, 한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오늘의 역할은 이제 현빈 씨가. 제가? 이제 신화와. 신화와 예, 비서. 신화와 비서. 예, 그렇죠. 비서.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잔챙이 난쟁이들. 예, 잔챙이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저는 이제 왕, 왕이죠. 왕. 저는 킹입니다. 근데 저는. 사투리 써요. 어때요? 아, 아니 지금 게스트가 아이디어를 막 주네요. 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 재밌게 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박재성 씨는 아니요, 에너지. 예, 아까 이병헌 난장 하고 싶으시니까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병헌 난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설공주는 똑같이 이마 좀 훌라당까지 박소연 씨. 그렇죠. 예. 21살. 이마 예뻐요. 자기 이마 예쁘거든요. 자기 말로를 이쁘다고 하는 예. 박소연 씨가 정말 그쵸? 짜증나기 때문에 야밤에 짜증나기 때문에 빨리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왕. 여왕은 아 여왕도 제가 맡아야 되나요? 예, 여왕 네, 맡아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여왕과 예. 나레이션. 예, 그렇죠. 이제 패분 됐죠. 유지 자, 나레이션. 예. 이제 예, 대왕의 저희 메인 DC 풍자극장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갑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옛날 아주먼 옛날 어느 나라에 사이가 좋은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눈이 구슬같이 예쁘고 색결이 눈같이 하얀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백설공주라 지었어요. 제가 태어났어요. 백설공주는 왕과 왕비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어머니인 왕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외로움에 사무쳐 허벅지를 찌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즘 딸아가 외로워 보여잉? 그제? 아니 잘 지내고 계시는데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외로워 보여잉? 아, 예. 요즘 공주님께서 왕비님의 빈자리를 느끼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공주님을 위해 재혼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아, 나 시방 신하가 내 마음 알아들었어. 그지? 아, 그지요? 내가 봐도 그려. 그런 게 어디 까리한 얼라들 라인업에서 읊어보거라잉. 아, 그 외모, 재력, 능력?
상품 스타일. 여자 볼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시나요? 백퍼! 메모! 10분 후. 적임자를 찾았습니다. 예, 공주야. 인사드려라잉. 너희 새 어머니시다. 앞으로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실 거야. 그렇지, 왕비? 봐서. 아, 네, 그럼요. 싫다니까, 아빠. 누가 왕비?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노래 바꿔. 매우 공격적인 음악 외고 내 목에 기계 소리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물론 나겠지? 아닙니다. 백설공주님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뭐? 백설공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진짜 계속 죽여야겠다. 어? 안되겠다. 그때 왕비의 비서가 들어와요. 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백설공주를 죽여.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싫어? 그럼 너부터 죽을래? 아닙니다. 왕비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야, 이 일만 좀 성공하면은 내가 네 명의로 목 좋은 데 가게 하나 내줄게. 어? 알았지? 수고해. 예. 야, 여기 갤러리아 많이잖아. 너 거기 안 가봤어? 운전 처음 해봐? 장난쳐? 가만있어.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네 엄마를 원망해. 그때 한 사내가 지나가요. 거기 누구십니까? 거기 누구야? 알 거 없잖아. 가는 길 가지. 그 손 놔! 너 뭐야?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내 스타일이야. 어머, 얼굴래? 아, 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 갈 집이 없어요. 일단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봐요. 그때 공주가 사내의 길을 봤어요. 아, 네. 아, 키 돋네. 그냥 갈 길 가야겠다. 아, 갈 데 없는데? 아, 이따 따라가서 며칠 있다가 생각해봐야겠어. 아, 근데 아, 미친 키 짱짱아. 저 좀 며칠 동안만 신세를 져도 될까요? 이게 웬더? 아, 전 상관이 없지만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둘은 사내가 사는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하하,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전 회사에 일 좀 보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참 작은 집이다. 누구 없어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있네. 조금만 먹어도 되게 괜찮겠지? 그런데 의자도 컵도 접시까지 모두 7개씩이잖아. 7명이 사나? 아, 의자에 앉아볼까? 아, 의자 뭐 이렇게 작아? 아, 작아서 앉을 수가 없잖아. 졸린데 누구 올 때까지 좀만 자야겠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뉴규? 전 이 집에 살고 있는 태양이라고 해요. 얘 목소리야. 달달 까테볼까. 아, 그렇군요. 이때 6명의 사내가 들어와요. 일어나셨네요. 같이 사는 동생들이에요. 자기소개부터 할까? 뭐야, 미팅도 아니고.
전 배정남이라고 해요. 난 이민우. 전 이정. Hi, I'm J-Park, 박재범. 누나 안녕? 난 이기강이라고 해.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 공주는 작은 집에서 일곱 사내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 시각 왕궁.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 그야 일곱 개의 강을 넘어 일곱 개의 빌딩을 지나 여섯 개의 상가를 지나 일곱 개의 뭐가 이렇게 많아? 일곱 난장이와 같이 살고 있는 백설공주님이십니다. 에휴, 비서가 날 잘도 속였군. 야, 김비서 명의로 된 가게빼. 백설공주 진짜 두고 보자. 내가 직접 가서 죽여주겠어. 응? 어머, 이 백 괜찮다. 아, 우리 병원이는 카리스마 있고 목소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 돈도 많고 괜찮단 말이지? 그런데 키가 작아. 우리 정남이는 몸이 대박이야. 몸이 정말 좋단 말이지. 비율도 좋은데 키가 작아. 우리 태양이는 노래를 참 잘 불러. 춤도 잘 추고 목소리 진짜 달달 카페 목한데 키가 작아. 기광이는 몰라 귀찮다. 다 키 짱짜가.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어디 없어? 아, 아 뭐야 누구야? 아우 안녕하세요. 한국 야쿠르트에서 시음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아, 어머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비타민 DHA, 글루코사민, 없습니다. 타우린, 오메가 3, 심지어 합기나무 추출물까지. 가시라고요. 어머 어머 아가씨 이거 피부 미용이랑 다이어트 직방이에요. 네? 그럼 줘봐요. 되겠다. 백설공주가 쓰러지고 나서 이거 이야기 끝난 거예요? 아니죠. 백설공주의 클라이막스까지 온 거죠. 아... 아직 결론 부분은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결론 부분 드라마는 조금 이따 이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원빈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거 좀 씁쓸하네요. 이게 오늘 이게 우리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 된장녀 마인드로 그 주제... 예, 똘똘 뭉치신 그런 여자분 니 지금 캐릭터 백설공주와의 빙이 됐어요 지금. 빙이 됐지. 예, 빙이 됐어. 들어갔어. 영혼 들어갔어. 저좀 잘한 것 같아요. 예. 아 예. 아 너무 연기를 잘하셨어. 예,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 예. 아, 이런 여자분이라면은 저는 아예 아주 그냥 영원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알라서 시켜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예. 그냥. 아,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원빈 씨 저런 여자분한테 진짜. 많이 당하고 다시는... 사셨나 봐요. 그렇죠. 많이 당했죠. 저는 아, 얼굴이 이러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죠. 닥치고 계시고요. 그렇죠. 저 이제 22년간 진짜 저는 이런 여자분들의 놀이기였어요. 예. 정말 놀이기. 예. 놀이기였어요. 저 잠깐 담배 좀 피우고 가도 아, 그럼 저랑 같이 피고 올래요? 아, 그냥 접을까? 그냥 접을 여기서 접을까요? 그냥? 아니, 뭐 월급하고 사는 분이 왜 그러시나.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예측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연 왔네요. 벌써 왔어요? 예, 벌써 왔어요. 요지경? 아, 이 양반 어? 알면서 왜 그래? 초짜같이 왜 그래? 우리 아, 그러네요. 벌써 왔어요. 소셜 네트워크 영화 못 봤어요? 예, 벌써 아, 왔어, 예, 못 봤어요. 트위터로. 예. 못 봤어요? 예. 예. 비디오를 보시고요. 예. 예. 아직 비디오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이제 사연 예, 예. 지금 게스트들이 입이 큰질큰질 거려 지금. 예, 입에서 지금 단내나려고 예, 그래. 지금 진짜 빨리 사연 이렇게 좀 뭐 좀 던져줘야겠어요. 예, 대본 좀. 사연이 지금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그 조흥준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가 읽는 거보다는 예. 그 게스트들 지금 되게 심심해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아리따운, 입이 지금 근질근질 거려. 예, 옷구슬 지금 굴러가는 목소리로 굴러가는 목소리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결론 사연입니다. 수원시 건성구에 사시는 조흥준님. 네, 이름 되게 특이하신데요. 아무튼 백설공주는 마녀의 독이 든 요구르트를 먹고 쓰러져요. 그 이후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공주를 일으키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왕자가 이 백설공주를 발견해요. 그리고서 넷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어우, 이 왕자님 얼굴 왈자시네 아이고 그냥.
그리고 백설공주는 그 왕자의 키스를 받고서는 난쟁이들의 집을 떠나서 왕자의 BMW MR 올라타고서 아이고야 저 멀리 떠나 버려요. 아우 저 같아도 타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둘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난답니다. 이거 원작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BMW 다운 거 말고 사는 게 뭐가 있어? 아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누가 BMW 타? 아니 뭐... 뭐 머스탱이나 뭐 요런 거. 전 주면 탑니다. 아 예 사실 저도. 저는 중고에도 타요. 아무튼! 마티즈도 너무, 타요. 너무 뻔한 스토리에 보내주신 조흥준님. 정말 얼굴이 궁금하군요. 예? 이렇게 보내고 어떻게 상품을 받으려고 해? 아 물론 안 줘. 그래도 이분 일단 선물은 줍시다. 예, 소개해 주세요, 선물. 예, 자, 이마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죠. 무슨 선물이죠? 그렇죠. 아, 그 말해 주세요. 난 벌써 공개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아, 나 예. 이거 웬만하면 하고 싶어요? 네. 나 이거 웬만하면 안 주는데. 이마트 카트 이용권 드립니다. 100원이면 야, 되죠. 이마트 카트 100원짜리. 100원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택배로 보내 드릴 테니까 착불은 내세요. 그러면 아,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소윤 씨께서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안다혜 씨의 사연입니다. 난 이 사람 안다혜. 죄송합니다. 예. 어, 빨리 읽어주세요. 네, 좀 같이 계세요. 백설공주는 정체불명의 요구르트를 마시고 쓰러져요. 왕비는 말을 합니다. 백설공주는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쓰러져 있는 너가 남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겠어? 넌 그대로 영원히 잠들면서 늙어가는 거야. 식물인간처럼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쓰러진 걸 발견합니다. 왜 쓰러졌는지 원인을 찾으러 백방 찾아다녔지만 확실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용하다는 점쟁이가 난쟁이들에게 백설공주를 깨우는 비법을 말해주게 됩니다. 비법? 비법? 네. 비법이요? 비법도 아니고. 예, 아무튼 나 이제 점쟁이 빙의 해야 돼요. 예, 하세요. 자, 하세요. 잘 들어. 백설공주는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해. 백설공주는 남자 욕심이 참 많은 여자거든. 지금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남자를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해. 사실 난쟁이들은 7명 전부 다 백설공주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각자 하루씩 백설공주가 자는 방에 들어가 공주에게 딥키스를 쏟아부어요. 월요일은 첫째 이병헌 난쟁이가, 화요일은 대정남 난쟁이가, 수요일은 태양 난쟁이가, 목요일은 잠시만요. 뒤에 이거 지금 잠깐 줘봐. 어 이거 뒤에 내용이 그만 키스해서 그만 이 아니야 이거. 어 키스해서 막 손이 움직여. 어떻게 이거 내용이 공중파에서 나올 수 없는 수위인데요?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 안다혜 씨. 아 이거 이분 안다혜 씨 이분 변태네요. 네 변태네요. 근데 어? 다 읽고 싶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됩니다.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예, 저희가 아무리 심야 방송이어도 그죠? 예, 안 돼. 뭐해? 하지만 어떻게 현빈 씨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걸작인데? 아, 그냥 좀, 마스터피스야. 예, 그냥 모르잖아요. 읽어줘야죠. 박소연 씨 너무 집착이 심한데. 예. 아무튼 뭐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뭐 대종상, 아, 청룡 영화제, 라고. 작가상 주고 싶다 작가상. 예, 나중에 이거 저도 직접, 저도 동감합니다. 예, 나중에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저도 동감해. 이거 남자분들이면은 이거 좀 솔깃할듯해요. 이거 이분은 그러면은 좀 세게 상품 드릴까요? 좀 세게? 예, 좀 세게. 이분 보니까 지금 백설공주 빙의했어. 지금 이분이 자기 사심을 넣었어. 맞죠? 난쟁이들이 좀 잘생겼잖아.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대로 대본을 짠 거야. 어쨌든 그럼 이분은 예. 이 상품 드리죠. 어떤 예, 그 저희 뭐 SBS 저희 방송국이잖아. 예, SBS 로비 청소봉사활동권을 드립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 뭐 봉사활동 이 사람이 뭐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 하나? 아 들어봐 예, 로비에서 예.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얼굴 볼 수 있잖아. 아 그럼 이분 또 대리만족 실절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럼 이기강 볼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예, SBS 로비 청소 봉사활동 아. 일주일 건 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남자 연예인들 많이 아. 실컷 보세요. 안다혜 씨
자, 원빈 씨,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줄까요? 아, 예, 그럴까요? 사연이, 아이고, 또 재밌는 사연 하나 왔어요. 예. 이번 사연은 이제 저희 게스트 박지성 씨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박지성 씨? 어디 갔어? 박지성 씨 어디 갔죠? 그분 아까 나가시던데? 어디? 어디 나가? 어딜 나가? 아니, 누가 나가래? 야, 야, 무슨 시방이야? 아, 그분 아까 5시간 정액권 끊었어, 근데. 짐 없어요, 갔어. 아, 그럼 못 타고 갔어, 근데, 지금 시간에? 아, 우리 아까 자전거? 아, 그 타이어도 하나 빠진 거 있잖아. 아, 근데 아직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타이어, 잘 골랐네. 온전히. 잘 골랐어. 잘 골랐어, 또. 에휴. 아, 아무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두 분이서 읽어주세요.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세 번째 사연은 서울시 이문동에 사시는 장지훈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읽어볼게요. 백설공주는 독이든 요구르트를 마시고 쓰러져요. 마녀는 호호거리며 공주가 쓰러진 모습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집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이병헌 단쟁이 쓰러진 공주를 향해 웃고 있는 마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야? 이거 당신 뭡니까? 공주를 어떻게 한 거죠? 오마이갓, 진짜 잘생겼다. 와, 신봤다. 왕비는 이병헌 난쟁이에게 첫눈에 반했고, 공주가 쓰러진 건 지가 요구르트를 마시다가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에 걸린 거라고 불화를 쳐요. 그리고 왕비 특유의 매력으로 이병헌 난쟁이를 구워삼게 되죠. 이병헌 난쟁이는 백설공주를 그냥 갖다 버려요. 아이고야. 그러던 어느 날 이병헌의 어머니가 병헌이의 집에 찾아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었어? 어, 엄마 왔어? 인사해, 엄마. 내 새 여자친구야.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 향숙이 아니니? 이건 뭐죠? 이게 뭐죠, 지금? 맞지? 나 몰라보겠어? 야, 나 미숙이야, 미숙이. 이미숙. 경기여고 2학년 7반. 그렇습니다. 왕비는 이병헌 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요즘 TV에서 많이 하는 막장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그렇죠. 진짜 이분은 무슨 이름이 또 향숙인도 옵니까 미숙이랑.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할 거면 뭐 전효성. 아, 자꾸 왜 40만 원 방송해? 아까부터 자꾸. 아무튼 이야기가 너무 3000% 빠지는데요. 예, 예. 아무튼 이분은 아, 나 상품 주기 싫은데. 아, 이분은 진짜 상품. 뭐지? 내 양말이라도 줄까? 나 말리지 말아 봐. 나는 이거 녹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개인적으로 좀 땡기는데요? 아, 뭘 또 땡기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 이분은 그냥 뭐 주고 싶은 거 있어요? 상품 나중에 유 작가님이 나로 따로 보내주기로 하고. 예, 따로 보내드릴게요. 아, 이분 장준 씨 남자분이니까. 우리 요즘에 좀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유 작가님이랑 한번 미팅 한번 시켜드릴까요? 어, 유 작가님과 한 시간 미팅. 오케이, 미팅 상품. 오케이. 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다. 아무튼 그럼 우리 쪽에서 이제 마련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결론을 레알 결론. 예, 한번 듣고 올게요. 쓰러진 공주를 발견한 사내들은 공주를 살려내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역술가를 부르게 돼요. 아이고, 그거는 껍데기 문제가 아니요. 속이 썩었단께, 속이. 응? 속이 썩었다뇨?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된장녀야, 된장녀. 된장 몰려? 같이 살면서 몰랐어? 네? 아이고, 이 썩을 놈. 생각을 해봐, 생각을. 니네들이 다 해줬단 말이여. 근데도 안 깨, 이것이. 그럼 야가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겨. 인연은 지가 원하는 조건의 남자가 깨우지 않는 이상 안 일어날 거란 말이여. 조건이라뇨? 아우, 이 답답쟁이 이거 봐. 어? 왜 그런 거 있잖여. 얼굴, 키, 몸, 어? 돈, 이딴 거 말이여. 근데 네가 한 번 있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생 못 일어나는구만. 살리고 싶으면 완벽남 찾아보라고. 아님 갖다 버려버리란께. 니네 짐이여. 사내들은 조건에 맞는 남자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세상엔 완벽남이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공주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야, 이야기가 결론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아, 눈물 나. 예, 돌 한 들어왔는데? 돌? 맞죠? 응. 아, 이분. 어? 아까 그 압류 에너지. 예, 그분 목소리랑 비슷한데? 그 자전거 타고 간 예, 그분. 그분이랑 비슷한데? 그분 녹음하고 가셨나? 아무튼, 예, 이게 새드 엔딩이죠? 이게 이렇게 예. 끝나네. 예, 아, 그럼 그렇지. 이때까지 준비한, 우리가 준비한 결론 중에 해피엔딩이 있긴 있었나? 어? 하긴 한 번도 없었지. 예, 예. 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예. 이 풍자극장 수고해준 우리 게스트들도 소감 아... 한 마디씩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박소연 씨, 유진아 씨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제 소감 얘기하면 되나요? 네. 아, 이렇게 연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청취자로서 예, 네. 청취자 맞죠? 영광이죠. 네, 이렇게 두 분 게스트 원빈 현빈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게스트가 됐나? 야, 우리가 아니, 지금 안녕히 가세요. 아니, 뺏어서 그래 지금. 예, 그럼 박소연 씨. 예. 저도 정말 재밌었고요. 이 야밤인데 그냥 좀 차 좀 태워다 주세요. 저 자전거 아... 싫어요. 싫어요. 아 싫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돈 주시자 오늘 하는 거. 아 네. 그냥 갈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게스트들의 소감도 들어봤고요. 예. 아 근데 저분들 진짜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 좀 원빈 씨 차 있어요? 아, 당연히 없죠. 예, 저 당연히 없죠. 없죠. 예, 저희 지금 방송 지금 빈곤합니다. 지금 예, 오죽했으면은 게스트를 모시지 않고 청취자들을 모시는 방송이 있어. 어쨌든 성으로. 이제 다 끝났네요. 예, 아,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 비판이죠. 그렇죠. 예, 사람을 이제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외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제 찾지 못하는 백설공주의 슬픈 비극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담아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결론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내주신 뭐 많은 분들께 정말 부지만 예. 상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하신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예. 그런 상품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예. 할게요.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예. 네, 원빈 씨 오늘 어땠나요? 아 오늘 재밌긴 재밌었는데 참편 좀 씁쓸하네요. 요즘 이제 외모지상주의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예.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오죽했으면 이름을 우리가 개명을 해. 난 잘 사는데 닥치고 예. 진짜 요즘에 여자는 얼굴이 안 예쁘면 이제 남자는 뭐 왕자 없으면 가수도 못해. 아 요즘에 가수가 맨날 봐서 맨날 요즘 가수가 그 가수잖아. 어. 아름다울 과에 빼어날 수. 아 요즘에 가수가 아, 옛날에 그 가수가 아니야. 뼈대 있는 말인데요. 예. 예. 제가 요 정도예요. 아무튼 요즘에 그 대세적인 외모의 틀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을 이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보다 좀 이런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맞죠? 근데 그래도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외모긴 하잖아요, 원빈 씨? 그쵸, 맞죠. 근데 저희 거울 한번 보고 저희도 거울 한번 보고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가꾸되 너무 외모 따지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우리 방송 듣고 그 소개팅 여자분도 좀 마음 바꿨을지도 몰라요. 아 현빈 씨랑 소개팅했던 그 여자고? 네 그 여자. 아 마음 바꿨다고요? 이 방송 듣고? 예, 바꾸지 않았? 아 솔직히 바꾸지 않았을까? 예, 제 생각엔 그건 아니에요. 거울 한 번 더 보고 올까요? 거울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야, 정신 못 차렸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벌써 마지막이요? 예 마지막 곡 소개해주세요. 마지막 곡은? 45 RPM. 아, 45 RPM. 예. 쉽게 말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뚱뚱한 여자. 아, Fat Girl. Fat Girl. 예. 하, 마지막에 깔릴 노래가 또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잘해주는 것 같네. 그러게. 그쵸? 모두들 내일 밤까지. 아듀. 아듀. She's my type. She's so tight. Yeah, my style, baby. 그녀는 마치 솜사탕. 너무 달콤한 꿈 같아. 이젠 you my fat girl 사람들이 다 놀려대